마지막 인사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네네. 예, 2000년대 들었으면서 어쨌든 초고속 인터넷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못했었는데 전자통신연구소에서 2G, 3G, 4G 이렇게 할때 5G, 6G 잘 그림이 안 그렸어요.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 후에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미 5G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변화의 시대는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, 학교, 유학을 가야 된다 하는 개념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안 가도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안 가도 예배를 들을 수 있다라는 문화가 말하자면은 그 컨셉이 바뀐 겁니다. 그런데 아직도 원격 강의, 즉 텔레비디오는 됐지만 텔레교실, 텔레프리젠테이션은 안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이 강의를 할때 지금 교실의 수업보다 더 편하고 더잘 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봐서도 더 좋다면 교실에 와서 강의를 하는 교실의 내용은 우리가 더 스마트하게 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 학생을 인커리지하고 끝까지 가게 하는 그런 그 마일스톤을 체크하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수업들이 만들어지는 과거 서당 같은 그 교육의 플랫폼이 교실에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실이 꼭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선생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휴먼 터치가 더 많이 더 증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려우실까? 이거는 전문 방송인들도 하기 어려운 기술을 여러분이 쓰게 됩니다. 이제 그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실제로 쓰게 되면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거예요. 이저그 KBS, MBC의 뉴스처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공간을 그런 기술을 익숙하게 그 다음부터 아주 쉽게 됩니다. 그래서 초기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이 대표님과 같이 해서 이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, 스마트폰에다가 원격으로 강의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새로운 학원이나 새로운 교실의 플랫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앞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. 앞으로 자주 뵙고 이 스마트 교육 혁신의 선도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ね、こますみだ。はい、あっちけよ。예, 수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